우리 사회는 여전히 개인의 가치관보다 직장의 네임밸류를 중시합니다. 일의 가치를 돈을 얼마나 버는 일인지 혹은 남들이 인정하는 일인지에 방점을 찍죠. 하지만 이 흐름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비혼으로 살거나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우리 세대의 생애 주기가 변화하고 있는 것처럼요. 요즘 세대는 평생 직장 개념보다는 먹고 사는 형태와 방식, 일에 부여하는 가치와 관점도 달라지고 있죠. 요즘 것들은 무엇을 꿈꾸고, 왜 일하며,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떤 시도들을 하고 있을까요? 요즘 것들의 사생활 시즌 2, 먹고 사니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것들의 사생활을 운영하고 있는 혜민, 현우, 백구부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인사드리는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카메라 밖에서 인터뷰를 하고 진행하는 건 익숙한데 카메라 앞에만 서면 좀 긴장되고 떨려서 자주 나오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화면 밖에서 열심히 저는 인터뷰를 준비하고 백구부는 열심히 영상을 찍고 편집하면서 간의 수공업으로 한땀 한땀 진행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어서 밝히고요. 오늘 이렇게 셀프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요즘 것들의 사생활 시즌2를 시작하기 위해서인데요. 시즌2에서 다루게 될 이야기는 뭔지, 그리고 왜 이런 주제를 선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 것들의 사생활은 일명 요즘 것들로 불리는 밀레니얼 세대가 고민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주제로 해서 세상이 말하는 정답이 아닌 다양한 생각과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년배들을 인터뷰하는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우리 동년배들, 요즘 것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자기다운 삶을 사는 친구들은 일하고 먹고 사는 것도 좀 다르더라고요. 사실 저희 부부도 3년 전에 둘 다 동반 퇴사를 하고 결혼식 대신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와서 부부가 되었고 그 이후로 정말 다양한 일들로 먹고 살게 됐어요. 책을 출판하기도 했고 강연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걸로 먹고 살만 하냐고요? 먹고 살만 하신가요? 저는 주중에 IT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또 따로 프리랜서 에디터로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럼 뭐가 메인 잡이고 뭐가 사이드 잡이냐는 질문을 자주 받아요. 기존의 가치관대로라면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는 일이 메인 잡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 마음속에서는 요즘 것들의 사생활 채널 운영하고 900km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돈은 많이 벌지 못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메인이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우리 세대가 좀 더 다양한 삶의 선택지를 갖기를 바라고 그런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고 그런 일로 먹고 살고 싶은 게 궁극적으로 꿈꾸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일하고 먹고 사는 요즘 것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막내지만 할 말은 하고요. 대기업을 퇴사하고 다양한 일 실험을 합니다. 돈보다는 재미를 기준으로 일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남들이 마다하는 일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사이드 프로젝트로 시작한 일이 직업이 되기도 하고요. 새로운 경제 공동체를 실험해보기도 합니다. 공간의 제약을 넘어 디지털 노마드로 살아보는 시도를 하기도 하고요. 좋아하는 것을 기어코, 업으로 삼는 덕업일치를 이루기도 합니다. 여러 조직에서 동시에 일하는 N잡 실험을 하기도 하고 일터 안에 선배보다 일터 밖에 동료들을 만들기도 하죠. 취업난 그리고 퇴사라는 키워드가 공존하는 이 시대에 자신의 삶을 스스로 기획하고 자기다운 삶의 방향을 찾으려는 밀레니얼 세대의 먹고사니즘, 그리고 그 굴레를 뛰어넘기 위한 시도에 대한 이야기. 요즘 것들의 사생활 시즌 2 먹고사니즘, 앞으로 매주 영상이 올라올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요즘 것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세요. 새로운 관점으로 일을 바라보고 주체적으로 일하는 요즘 것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요즘 것들의 제보는 이메일 주소를 영상 하단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쪽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곧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